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악마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핫가이, 루시퍼 모닝스타죠. 루시퍼는 악마지만 강력계 형사 클로이 데커와 함께 범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악마가 왜 수사를 돕냐고요? 루시퍼는 지옥에서 왕으로 군림하던 생활이 따분해져 스스로 왕좌에서 물러나고 미국 LA의 고급 나이트클럽을 차려버린 것이죠. 루시퍼의 형이자 천사인 아메나디엘은 너 때문에 내가 지옥을 지키고 있으니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라 고 하지만 수천 년을 지옥에서 썩었는데 누가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욜로 생활을 즐기던 루시퍼는 한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형사 클로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 뭔가 좀 특별합니다. 루시퍼에게는 감춰진 욕구를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클로이에게는 어째서인지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었죠. 가지지 못한 물고기가 더 매력적인 법일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루시퍼는 클로이를 따라다니며 사건에 도움을 주고 같이 범죄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클로이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경찰 수사물이지만 판타지와 로맨스 요소가 적절히 담겨 있어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루시퍼. 이 폭발적인 인기는 루시퍼와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톰 엘리스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치명적인 외모는 물론 루시퍼의 영국식 발음은 언제 들어도 멋집니다. It's quite fun, this place, isn't it? 사실 작품을 보다 보면 루시퍼가 나쁜 건지 착한 건지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루시퍼는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인간에게만 벌을 주고 착한 인간에게는 한없이 마음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작품을 볼 이유는 명확합니다. 루시퍼가 치명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것. I'm not supposed to be here. 여기는 어디? 바로 천국입니다. 사후세계 표현으로는 good place라고 하죠. 살아있을 때 삶의 가치에 높은 점수를 얻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올 수 있다는 이곳, good place. 살아있을 때 취향을 100% 반영한 집부터 나에게 딱 맞는 소울메이트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곳. 엘리너는 자신이 이곳에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질적이기만 하죠. Because those aren't my memories. 알고 보니 시스템의 실수로 good place에 온 엘리너. 소울메이트 치디와 함께 살아생전의 기억을 짚어갈수록 자신은 이곳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완벽한 이곳에 배드펄슨 엘리너가 왔기 때문일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굿플레이스가 엉망진창입니다. 엘리너는 굿플레이스에 남기 위해 소울메이트이자 윤리학 교수인 치디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과연 엘리너는 좋은 사람이 되어 플레이스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후세계에 대한 재미있는 상상들을 경쾌하게 풀어낸 굿플레이스. 휴머니즘과 감동 그리고 반전의 반전을 주는 지루할 틈이 없는 시트콤입니다. 무엇보다 엘리너, 치디, 타하니, 지안유 등장하는 4인의 캐릭터들 모두 개성있고 매력적이고요. 거기에 굿플레이스의 관리자 마이클과 인공지능 비서 제니까지 미워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는 작품이랍니다. 회당 길이도 30분 내라서 가볍게 쭉쭉 보기 좋은 작품이고요. 기분이 꿀꿀할 때 보시면 좋습니다. 추천 추천. 그런데 도대체 악마가 어딨냐고요? 그건 굿플레이스를 보고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 인간과 대마법사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마 사브리나가 있습니다. 사브리나는 16번째 생일을 앞두고 큰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평범한 10대 소녀로 살아갈지 아니면 마법을 부리는 마녀로 살아갈지를요. 그냥 둘 다 하면 안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어둠의 세례를 받고 마녀가 되면 초인적인 힘을 얻는 대신에 인간 세계에서의 삶과 단절되어 어둠의 신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브리나는 인간인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싫고 이제 막 키스를 한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기 싫다고요. 그렇다고 가문의 전통을 무시할 수도 없어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브리나를 마녀의 길로 이끌려 하는 자들에 의해 자꾸만 어떤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는데 과연 사브리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0대 소녀의 모험과 성장을 담은 판타지 스릴러 드라마이자 성소수자, 학교폭력, 성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사브리나의 오싹한 모험. 진보적인 성향의 스토리와 다소 과거를 보는 듯한 배경이 사브리나 캐릭터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진취적인 사브리나는 마녀 사회의 체제를 거부하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브리나뿐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요. 사브리나의 고모들 젤다와 힐다, 사촌인 앰브로스, 사형마 세일럼, 기이한 세자매 아가사 도르카스 프루던스 등 톡톡 튀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시트콤처럼 밝은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포스터와는 달리 다소 스릴러와 오컬트적 요소가 많으니 시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한 줄평.